사람 나트랑 하면은 네, 낮장 하면은 무조건 비치죠. 여기 비치는 너무 아름다워요. 지금 이 다운타운 근처 제일 유명한 바닷가죠. 네, 여기가 롱비치라고 하더라고요. 네, 비치가 기니까 롱비치라고 하나봐요. 그 베트남 낮장 비치는 다른 도시의 비치와는 다르게 파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. 모래도 상당히 고와요. 근데 뭐 어디나 똑같죠. 네, 쓰레기 좀 많고 관광세 많이 받으니까 청소도 뭐 잘 하겠죠. 너무 좋아요. 와, 야, 그림이죠. 네, 저기 저분들도 다 그림이죠. 저기 앞에 서 있는 저 여자분들 그림이고요. 이 해안선 따라서 높은 건물들 쫙 있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요. 그리고 또 여기 또 러시아 사람들도 많아서 러시아 미녀들 같은 경우에도 또 꽤 있죠. 그리고 여기 조경시설도 엄청 잘 해놨어요.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코코넛 같은 것도 꽤 많이 달려있거든요. 네, 저쪽 볼까요? 저기 위에? 이게 지금 역광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나무 하나당 코코넛이 한 50개 이상은 달린 것 같아요. 비치 의자에 누워서. 네, 저것도 돈 내야 되겠죠. 아니면 호텔 투숙객들이나. 네, 아닌 데도 있어요. 뭐 바 같은 데도 비치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맥주 한 잔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뭐 커피 같은 거를 한 잔 드신다든지 해서 2,000원? 2,500원 정도? 네, 그 정도 내시면은 그냥 앉아서 바닷가에서 뭐 보시면 되는 거죠. 아, 여기 또 앞에 또 그림을 만들어 주시네. 와, 파도가 엄청나요. 너무 멋있죠? 와, 요렇게 생겼어요. 아, 아름다운 곳이네요. 자, 나트랑 비치, 롱비치에 오시면은 이렇게 현지 아줌마가 랍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. 네, 사이즈는 크지는 않아요. 그런 거 작은 거. 자, 이렇게 잡아가지고 판매를 해요. 아, 이렇게 직접 구워주기도 하고요. 근데 굽는 거는 너무 타서 다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. 맛이 없고. 네, 여기 이렇게 중국 친구, 네, 아줌마 장사니까 좋죠. 네, 이 가격이 얼마지? How much? How much? 아, 2,5 하는 거 보니까 25,000동? 25만동이겠죠? 네. 아, 비싸네. 세 마리? 세 마리에 새우까지 저거 25만동? 누가? This? This 2,5? 아, 보니까는 저 랍스터 세 마리에 새우 몇 마리 좀 더 구워주고 해서 25만동, 12,500원인 것 같아요. 아, 그렇구나. 별 문제는 없겠죠, 위생상? 봐도 보세요. 와, 저 산 쪽에 보이는 저기 누른동산처럼 생긴데 저희가 빈펄이고요. 밤에는 루미나리 같은 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저 바다 저 중간에 있는 거 빨간색 하얀색 기둥처럼 생긴 거 네 개인가 보이죠? 네, 저게 케이블카 연결하는 선이 쫙 있는 거예요. 네, 케이블카가 가는 게 보이기도 하네요. 자세히 보시면은. 아, 아름답다. 낮장 너무 좋아요. 핸드폰 훔쳐가는 별만 없었으면 너무 좋아요. 여기 낮장비치 바로 앞이죠. 낮장비치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또 수영장이 있어요. 여기 뭐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고 바라서 술이나 음료 같은 것도 시켜 먹을 수 있는 곳인가 봐요. 여기 입장료가 15만동, 우리나라 돈 7,500원 정도 하고, 그리고 그 선베드 하나 누울 수 있고 그 타월 있죠? 큰 타월 하나 주나봐요. 이런 데가 있었네. 좋네요. 여기가 어디냐면 위에 봤더니요 저 베고니아 호텔이라고 써있네요. 네, 베고니아 호텔 바로 앞이에요. 와, 여기 사람 많으면 너무 재밌겠는데요. 밤에도 막 수영하면서 음악도 아마 엄청 크게 들 것 같아요. 와, 방금 찍은 수영장 옆에는 또 뭐가 있냐면 해변 바로 앞에 이렇게 마사지를 찍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. 아, 비엔나미스 바디에서 45분에 19만동이라고 나와있구나. 아, 바닷가 앞에서 파도 소리 들으면서 19만동이면 한 9,000원 정도 마사지 받아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. 가격을 잠깐 볼게요. 가격을 보면은 백 마사지, 등 마사지 해주는 거 30분에 18만동, 9,000원. 그 다음에 45분에 11,500원 정도 하네요. 가격 대충 한 만원 정도 위아래로 하는 것 같아요. 여기 가게 이름이 스파운더 비치고요. 그리고 옆에 이렇게, 네, 저 뒤에가 수영장, 그 다음에 이거 마사지 받는 저런 침대들이 이렇게 쫙 있죠.